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정말 재밌는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 오늘은 엄청난 플라잉 V를 두 대를 갖고 왔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은 메탈리카 더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메탈리카 더비가 아니라 아, 그치. 메탈리카 더비지. 더비 맞죠. 왜냐면 데이브 머스틴 쫓겨났으니까 그죠. 원래 오리지널은 멤버죠. 네, 메탈리카 더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더비, 왜 더비들이 재미있는 더비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재미있는 더비라고 할 수 있는 엘 클라시코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거랑 비슷한 뭐 그 저기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에서 1, 2위 팀이 붙는 거, 위넨이랑 도르트문트랑 도르트문트. 붙는 거, 그거를 그리고 그걸 데어 클라시카 뭐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EPL에 뭐 네. 이제 뭐 더비들 뭐 북런던 일단은 북런던 더비인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한국 팬들은 이제 뭐 맨유 맨유 더비 이제 맨 더비 좋아하죠. 맨 더비 맨 더비 네. 좋아하시죠. 이제 네. 아무래도 현재의 왕자 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트레블까지 해버리면서 맨유가 유일하게 이제 맨시티한테 그래도 너네들은 트래블은 못 해봤잖아라는 말이 이번 시즌에 개박살이 나버렸죠. 네네.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개박살이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을 손흥민 때문에 아마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네. 형이 처음에 말씀 북런던 러비 아 더 러비 북런던 더비 아 네. 오늘 발음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스날과 이제 토트넘의 이제 피가 터지는 그 근데 사실 솔직히 보면 아스날 팬들은 별로 토트넘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네,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 이 메탈리카 더비. 이게 사연이 참 많아요. 그 많고 맞아요. 그 다크에도 보면 이제는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다 이제 뭐 자신의 예전에 미안했던 감정들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공연 때도 네. 같이 서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뭐 더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더비들이 있죠. 그 뭐, 이제 뭐가 있나요? 그 대학 교들 대항전 아, 연고전 고연전 네, 그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연고전이라는 말이 입에 붙는데 네. 이 지하 씨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연고전 고연전 다 둘 다 말해줘요. 네. 그리고 또 그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랑 붙는 카포전 아. 폭파전 이런 거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이제 다른 대학교 우리도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무슨 저 가톨릭 대학교랑 동국대학교랑 종교 전쟁 한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이 거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 나머지는 네. 다 그냥 대학 저건데 거기 종교 전쟁이면은 좀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조선대가 자기 고려대랑 정몽주 더비 한번 뭐 이런 아주 센스 좀 있는 위험한데? 네, 그렇죠.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거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오늘의 메탈리카 더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악동 데이브 머스테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원래 메탈리카가 알코올리카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술들을 다 많이 먹어서.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먹었던 게 데이브 머스테인이었고 또 알코올리카 이외에도 무슨 뭐 데마리카 뭐 이런 얘기도 네.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과하게 많이 먹고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게 데이브 머스테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게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나가기 전부터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미 잘리기 전부터 커크에밋이랑 물밑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쟤 잘라라 맞아요. 하고 참다 참다 사실 그렇게 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데이브 머스테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메탈리카에서 나간 게 본인 커리어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한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덕분에 메가데스라는 엄청난 쓰레쉬 메탈 밴드가 생겼기 그쵸? 때문에 결국엔 음악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풍부해졌죠. 데이브 머스테인이 나간 게 오히려 쓰레쉬 메탈 씬을 더 부흥시켰다 맞습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브 머스테인은 실제로 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술과 마약 뭐 이런 거에는 뭐 계속해서 쩔어 살았고요. 뭐 팔 이거 마비돼가지고 기타 못 친다 이랬다가 그 뉴스가 뭐 이제는 또 옛날 뉴스가 됐는데 되게 좀 안타까워했었죠. 맞아요. 아 이게 또 별이 또 하나 이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왜냐면 그때쯤에 또 이제 그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제 미스터빅의 페토피 이제 형님이 점점 그 안 좋은 병으로 인해서 파킨슨 병이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좀 갑자기 또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좀 그런 20대 때 몸 막 굴린 뮤지션들이 이제 몸이 맛이 가는 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라스도 뭐 완전 무기한 저기 재활센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했었고 그 이제 거의 뭐 그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는 별이 거의 졌다 생각했을 때 다시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뭐 몸관리를 태권도로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주짓수도 하세요. 네, 주짓수도. 그러니까 무술을 좋아해요. 안 그래도 원래 사람 잘 때리는 사람이 기술까지 익혀서 이제 그러면 위험하죠. 지각쟁이에 술쟁이에 저기 폭력적이고 이제 뭐 일단 입에 뭐 무조건 뭐 이제
불 피우고 빨고 있고 뭐 하여튼 뭐 아주 안 좋은 건 다 하는데 안 좋은 건 다예요. 하지만 음악도 너무 잘하기 너무 때문에 잘해요. 결국엔 레전드가 된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데이브 머스테인은 뭐 상남자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전임자와 후임자의 대결이잖아요. 오늘 네, 메탈리카의 사수부사수 대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커크가 좀 더 무섭고 약간 네. 좀 강력한 이름인데 되게 소심하고 커크는 사실 되게 순하죠. 진짜 순하고 막 되게 메탈리카 멤버들 안에서도 보면은 되게 막 잘 삐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 속상해하고 막 좀 순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커크가 데이브 머스테인은 이름은 되게 뭐랄까 좀 미소년 같을 것 같은데 아, 사실 뭐 미소년 잘생기긴 했는데 네. 근데 너무 이제 괴팍하다 보니까 그죠. 이름은 커크 해밋 진짜 정말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죠. 캐릭터가 바뀌어 있다라는 그죠. 거 그렇습니다. 이 둘이 어쨌든 둘 다 레전드가 됐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거는 둘 다 커스텀샵 깁슨 커스텀샵이고 다 전 세계 한정판 출시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 모델은 Flying V EXP 리미티드 에디션 전 세계 75대 한정판 출시로 9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커크 해밋 모델은 전 세계 200대 한정판 출시 모델로 커크 해밋 1979 Flying V 머필의 모델로 2119만 원입니다.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죠. 1000, 2000이라고 보시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990, 2119.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개가 하나는 교육실하고 하나는 은총실하고 했는데 두 개가 스쿼드 점수가 동점입니다. 79.33. 너무 신기하죠?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77, 제가 77, 은총씨가 84를 주셔서 79.33이 나왔고요. 제가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좋네요. 하드캐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타로 철사장, 은총씨는 천다리 아래 최고 시그니처, 저는 스래시 팩터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교행씨랑 같이 했었던 커크해밋은 선생님이 77, 저는 79, 교행씨 82 해서 79.33. 진짜 신기하게 동점이 나왔고 선생님은 축하드립니다. 교행씨는 형 ESP 기타 그만 써요. 저는 그치. 제왕의 기타 이렇게 드렸었는데 뭘 축하드린다고 한 거죠? 200단위 구매하는 구매한 사람 아 구매한 사람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네, 메탈리카 더비가 오늘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은총씨가 먼저 반주 만들어 놨고요. 바로 네. 데이브 머스테인부터 해볼게요. 전임자의 기타부터 그... 반주는 똑같지만 네. 그래도 이 형님들 기타 하는데 반주 스타일에 어느 정도 형님들 스타일을 좀 녹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본적인 틀은 같이 가져가되 네. 약간의 리프를 좀 다르게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약간 여러분들은 메가리카 약간 도봉산 멘탈 생각나는데 메가리카 좀 메가 자 메가 이게 또 그 종교전쟁처럼 난다고 또 메가데스 페 메탈리카 전쟁 난다 네, 메탈데스나 메가리카나 뭐 둘 중 하나로 네,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이미 좋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쳐봤는데 네.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이제 브리티시 900 리드라고 해서 이게 JCM 900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코드 콜텍스 안에 있는 이제 저건데 네. 나는 900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죠. 강렬하네요. 일단 그래도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보죠. 네. 네, 가볼게요. 네. 아 이게 치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게 자세 잡는 플라잉 V를 별로 네. 평소에 안 쓰시다 보니까 이게 잘 쓰시는 분들 신기해요. 교영 씨는 허벅지 그냥 착 장착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해도 좀 힘드네요. 이걸 양다리를 다 올려야 되나? 다 올리던데요. 왼쪽 종아리를 그렇군요. 힘들어 힘들어.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
할게요. 아, 멋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이고. 네. 약간 좀 스타일 대부 형님이 기타를 쳤으면 네. 어떨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면서. 아, 좋습니다. 가보죠. 뭐 대충 네. 이런 느낌인데 좋습니다. 왠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많이 쉬었을 것 같은 대부 형님은 리듬 기타의 제왕이죠. 그렇죠. 요거를 한 요쯤으로 두고 그 대부 형님 같으면 또 어떻게 쳤을까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것도 데이브 형이면 하나 더 쳐야죠. 네. 오케이. 멋있습니다. 뭐 왠지 이럴 것 같은. 네. 이게 사실 또 세트함에 바로 가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죠. 네, 맞아요. 뭐 평소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깝니다. 그렇죠. 솔로 가나요? 네, 솔로 가보고요. 아,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도봉산 느낌 살짝 나면서 아주 좋아요. 가보죠. 아우, 화려합니다. 네. 제가 뭐 사실 두 분을 파본 적이 없어서 네. 들어만 봤지. 그렇습니다. 그냥 막 상상하면서 치는 거죠. 아, 아주 오늘 뭐 네. 그러면은 편집하고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렇죠. 리프톤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응. V든 응. 뭐 뭐든 간에 깁슨의 험엄은 뭐 이게 뭐 저거할 게 없네요. 아, 깁슨 진짜 훌륭하네요. 네. 네, 이번에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 네. 아우, 이거 봐, 리프 봐. 아, 좋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 리프톤이 아, 혼돈이 메가데스네. 혼돈. 야, 아, 좋아요. 이게 오늘 이제 메탈리카 더비인데 궁금해지네요. 이게 또 커크 햄빗 형님으로 또 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일단은 뭐 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천다리 아래 시그네처 깁슨의 커스텀 샵으로 왜 좀 짱이라고 했는지는
진짜 좋아요. 알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개인적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만 뭐 좀 화면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애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 네, 저 하키스틱이죠. 하키스틱. 네. 뭔가 이렇게 다 두둑이 팰 것 같고 좋습니다. 퍼크 저거 약간 진짜 옛날에 하키스틱으로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두둑이 팰 것 같은데 이 지금 렉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이 기타를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기타에 이어서 이걸 좀 조합해서 보시면 아 이거 레코딩 할 때 이런 소리 나는구나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메가데스 팬분들 그리고 이제 뭐 메탈리카 팬분들은 이제 잘 보셨다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가 그 데이브 머스테인의 후임자 그죠. 허크 에이밋의 시그니처 할 건데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나잖아요. 네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연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는 걸로 현피디님이랑 건우도 다 고르는 걸로 해서 네네네네. 메가데스 두 대 받기 그러니까 데이브 머스테인 두 대 받기 커크 에이밋 한 대 받기 했을 때 뭘 선택할지 그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커크 에이밋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굿인 타임스.